야, 진짜.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결전의 날이. 천체사진 콘테스트가 드디어 개최되는 날입니다. 네, 미드나잇과 함께하는 천체사진 콘테스트지만 사실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천체사진 콘테스트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자 예측 발표입니다. 거의 300분 넘게 투표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결과가 지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구인 여러분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구인 여러분들과 함께 미드나잇 채널 계속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행사 소개입니다. 망원경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카메라 등 다양한 촬영 도구를 활용하여 좋은 퀄리티와 화려한 색채보다는 미드나잇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신박하고 느낌 있는 천체사진을 찾는 천체사진 콘테스트입니다. 천체사진 및 사진의 진입장벽을 허물고 많은 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본 축제장입니다. 저는 일단 4개 부문으로 나눠서 받았고요. 이제 딥스카이, 태양계, 그리고 반풍경, 그리고 개그 부문, 네, 이렇게 4개 부문으로 네, 했습니다. 작품 소개가 들어갑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하고 한 분 한 분 지원한 분들의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네. 딥스카이 부문입니다. 딥스카이 부문 출발합니다. 맨 처음에 민준님입니다. 오, 자, 안드로메다 하나입니다. 안드로메다 하나. 자, 시작부터 그냥 찢었습니다. 그냥 뭐 큰 거 들어봤어요. 시작부터 M31, 그리고 저 밑에 새끼 은하 M32,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공 모양의 뭐 뿌연 게 있죠. M110입니다 네, 그래서 총 3개의 메쉬의 전체가 나란히 있네요. 어, 영롱합니다. 튜토리얼에서 보스몹 등장하기 있기 없기. 아, 이게 초장부터 보스몹이 나온 것 같은데, 아, 모르죠. 아직 모릅니다. 그럼 다음 사진 가볼게요. 소은후님입니다. 소은후님. 10배 쌍안경으로 찍은 오리온 자리 대성운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대박인 게 뭐냐면요. 쌍안경으로 저렇게 또릿한 오리온 성운을 찍은 거예요. 이게 전 정말 대박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 쌍안경으로 오리온 성운을 보면 어떻게 보인다라는 거를 너무 단적으로 잘 보여주셨어요. 쌍안경의 위력이 어마무시하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진짜. 저, 한번 넘어가죠. 한번 봐보죠. 영롱해. 너무 영롱해. 이게 뭐야. 몇 장 더 보내주셨거든요? 아, 너무 귀여운 게. 아니, 왜 오리온 성은 왜 가운데 왜 고양이 얼굴이 있냐고. 고양이 얼굴이 있어요. 고양이 얼굴이. 양성운이야, 양성운. 어떻게 고양이에서 급발진을 할 수 있지? 고양이를 보고 천체사진으로 넘어가게 되었는지가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급발진의 올바른 예. 아, 왠지 오리온 대성운에 떠오르는 모습이라서. 와, 나는 상상력이 부족한가 봐. 잘 모르겠는데. 네, 하늘바라기 주파님의 사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플레이아데스네요. 플레이아데스의 성우기까지 아주 제대로 나왔습니다. 오, 정말 찐하게 아주 잘 보정이 되었네요. 스타키드님, 스타키드님의 사진 한번 가보죠. 어우, 야, 이거 M101 같은데 이거. 오우, 별린이 아니신 것 같아. 은하가 유난히 빛나고 있어요. 네, 진짜로 무슨 엄청 밝은 손뭉치 그런 느낌인데, 이게 자세히 뜯어보면 볼수록 은하의 나선팔이라든가 핵 같은 것도 되게 잘 보이고요. 어, 너무 좋습니다. 별느리.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흑한님. 오, M42 수동경이된 102 AZ를 구입한 제가 딥스카이를 찍으려고 날이 좋을 때마다 2초씩 50장씩 찍어서 총 291장을 스택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알아요? 수동경이대로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아니 어떻게 수동 경위대로 저렇게 집념을 갖고 촬영을 하셨을까?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사진들은 고투 적도이 혹은 고투 경위대로 촬영을 한 사진들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이분은 수동 경위대로 사진을 촬영하신 거예요. 열정이 장비를 넘어섰네요. 존경합니다. 와, 진짜. 이야, 대박입니다. 진짜 수동 장인. 네, 요거님입니다. 요거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쳤죠? 진짜? 와, 배경화면인가요? 천체 사진 작가를 꿈꾸고 있는 예비 고1입니다. 출품한 사진은 오리온 자리에 있는 IC434 말머리 성운입니다. 항상 미드나잇님 유튜브 잘 챙겨보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크게 보자, 크게. 야, 웅장합니다. 야, 우리나라 미래가 밝다. 우리나라 천체사진계 미래가 너무 밝습니다. 진짜로. 예비 고1, 중3이신 거잖아요. 진짜 앞날이 창창하십니다. 천체사진 작가를 꿈꾸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예. 아니, 이미 천체사진 작가세요. 어, 33인데 제자로 받아주세요. 자, 지금까지가 딥스카이 부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부문은 태양계 부문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지원해주신 부문이고요. 박건영님의 사진 보겠습니다. 갤럭시로 찍은 달입니다. 어우, 갤럭시로 촬영하면은 이렇게 달이 나오나봐요. 이쁘죠, 여러분들? 달이 땡그랗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 오, 이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달을 촬영할 수 있는 게 신기하죠? 알고리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야, 토성이요? 와, 씨. 지금 다들 놀라고 있죠? 작년 가을 밤하늘이 깨끗했을 때 천체망원경을 사용하여 촬영했던 토성입니다. 토성이 마냥 황토색만이 아닌 거를 보여주는 게 황토색 있고 밑에 갈색 줄줄줄 있고 막 자세히 보면은요 밑에 약간 초록빛 느낌도 있어요. 초록빛 느낌도. 그러니까 토성이 색깔이 되게 많은 거예요. 토성을 제대로 보여주셨어, 진짜. 미나님, 7살 아들이 이 사진 보고 지금 망원경 사자고 하는데 책임지십시오. 아,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넘어볼게요. KGC님, 2020년 6월 21일에 볼 수 있었던 부분일식 사진입니다. 핸드폰 카메라에 검은 필름지를 대고 어린이 천문대에서 준비해온 망원경 렌즈에 대해서 찍었습니다. 와, 일식이에요, 일식. 야, 진짜 깔끔하게 잘 나왔죠. 진짜 일식은 보기 드문 현상인데 그거를 정말 진짜 제대로 잡아주신 것 같아요. 뭔가 탁구공을 아래에서 위로 누른 듯한 느낌도 있고, 여러분들 그 제 채널에 영상 있거든요. 일식 영상. 아마 저랑 같은 날 KGC님은 사진으로 찍고 저는 영상으로 촬영한 것 같아요. 같은 일식이지만 다른 느낌이네요, 진짜. 난쟁이 도어프님,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이건 대박이다, 진짜. 2022년 2월 17일에 촬영한 소행성 7이리스입니다. 소행성의 위치 및 이름 표기한 사진도 같이 올립니다. 이건 학계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계, 여기에 왜 이거를 제출을 하셨습니까? 이건 어디 과학 잡지에 게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찮은 이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걸 보내주셨냐고요. 여러분들, 소행성 구경하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소행성을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계십니다. 진짜 번지수 잘못 찾으신 것 같아요. 야, 진짜 귀한 거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귀한 거 보고 계시는 거고, 저도 이렇게 사진으로는 처음 봐요. 네, 진짜 잘 봤습니다. 넘어가고 할게요. 커피짱님, 어우, 태양을 보내주셨어요. 흑점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저 하얗게 질린 구 안에 들어있는 까만 점, 흑점을 보내주셨어요. 흑점을. 오늘 귀한 구경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야, 흑점이 제대로 보여요. 태양 필터로 인해가지고 어쨌든 태양이 허옇게 보이는데 그거를 뚫고 흑점이 아주 그냥 귀엽게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이렇게 약간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화면에 먼지인 줄 알고 닦고 왔습니다. 먼지 아니고 흑점입니다. 흑점. 자, 제임스 최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대박입니다. 베너드의 성 NGC 5466 구상성단의 한 화각에서 촬영을 하셨습니다. 저 옆에 깨알같은 구상성단이 정말 진짜 네 돋보이죠? 이 구도를 너무 잘 잡으셨어요. 그냥 혜성도 아니고 구상성단이랑 혜성을 같이 촬영하셨어요. 이야, 너무 이쁩니다. 진짜 혜성까지 구경을 하셨습니다. 뭐 오늘 다 봤네? 다 봤어. 오늘 뭐 태양기도 다 봤어. NTBT님, 야씨, 위압감까지 드는데, 위압감까지. 이거는 와, 달에 저 바다에 있는 저 크레이터의 명암이 무섭도록 잘 보이는데, 이 사진은 미량 아리랑 천문대에 놀러가서 얻은 사진이에요. 달을 바로 앞에서 보는 것 같은 꽤나 선명한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들 천문대에 가면은 이렇게 천문대에서 달도 보여주고 뭐 여러가지 보여주세요. 그때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촬영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꼭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사진 촬영도 한번 해보세요. 멍게맨님 사진입니다. 멍게맨님, 야, 신박하다. 신박해, 신박해. 제목은 연인으로 정했습니다. 직접 찍은 달 사진에 다정한 연인을 넣어보았습니다. 미나님도 연인과 달 구경하는 그를 위해. 저 오타도 킹받어. 저 씨. 그날을 위해가 아니라 그를 위해. 야, 이걸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짜셨는지 정말 진짜. 자, 원본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자, 원본도 잘 나왔죠, 사진이. 원본을 이렇게 이쁘게 네, 편집을 해주셨어요. 야, 진짜 정성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짜. 야, 진짜 낭만이 있어요, 진짜. 별보러가자님의 사진 봐보도록 할게요. 자, 굴절망원경에 스마트폰 대고 찍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입니다. 반사망원경에 스마트폰 대고 찍었습니다. 엄청 저 크게 확대된 사진 한번 봐보세요. 달에다 드론 띄워놓으셨나? 표면을 엄청 제대로 촬영하셨는데? 다음 사진은 반사망원경에 대고 찍은 토성입니다. 반사망원경에 대고 찍은 목성입니다. 자, 토성과 목성 나왔어요. 야, 토성 고리 보세요, 여러분들. 오포컬로 촬영을 하셨는데 이 정도가 나왔어요. 목성 사진 보면 자세히 보면은 줄무늬도 있어요. 저 위성, 목성의 위성까지도 쪼로로로로 잘 보이네요. 특별한 장비가 없고 그냥 뭐 수동 망원경이어도 이렇게 멋진 네 행성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네. 자, 여기까지가 태양계네요. 태양계 정말 진짜 많이 많이 보내주셨네요. 네. 이 영상을 통해 천체관 측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Midnight이었습니다.